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했을 때는 형사처벌한다. 지난 2일 오후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앞선 차량 아무리 봐도 번호판이 이상합니다. 운전자분 얘기를 한 거예요. 앞차 번호판이 안 보인다. 차면에 뭐가 붙은 줄 아셔도.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가린 거더라고. 뭐 고정시켜 가린 거더라고요. 어떤 이유에서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제보자도 번호판이 가려진 게 수상해 목격 당일 일을 마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문자 신고를 했었는데 영상이 있으니까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밥 먹고 경찰서 가서 영상을 보여주고 시간을 내 가까운 파출소를 직접 찾았지만 결과는 신고 접수 불가, 현장 단속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 솔직히 경찰관 분이 영상을 잘 안 봤어요. 그거 신고된 거 문자로 보긴 봤다. 근데 이게 영상으로는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현장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영상을 신고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법 번호판 가린 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. 그러면 그 차를 찾아서 누가 그랬는지 처벌을 해야죠. 그게 경찰에 해야 될 임무죠. 심지어 제보자가 신고한 영상으론 가리지 않은 앞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도 있었습니다. 장소와 시간, 차량도 특정되고 영상 증거도 있는데 경찰은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. 신고 정신을 꺾으면 안 되죠. 오히려 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취재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당 경찰서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현장에서 제보 내용 확인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또 이후 제보자가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로 다시 신고했고 관련 내용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.